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악한 길을 가면 망할 것이고 정직한 길을 가면 흥하게 될 것이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이란 바른 길을 가다 라는 말입니다. 정직이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직은 사람을 웃음짓게 하지만 거짓은 눈물나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정직은 영원히 가지만 거짓은 순간만 피하게 한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은 관계를 세우지만 거짓은 관계를 깨뜨린다. 이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은 도덕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짓은 참기 힘들고 관계를 깨뜨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야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직과 거짓, 이 관계된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땐 곧바로 인정하라.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때는 바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그냥 단순한 실수,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하면 그건 범죄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려면 한 번도 확인하라. 칼은 한 번에 한 명을 죽이지만 펜과 글과 말은 한 번에 수천 수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거 거짓말입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글을 남기려면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했으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가운데 공수표처럼 약속해놓고 듣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밥 한번 살게 꼭 사십시오. 연락 한번 할게 꼭 하십시오. 쉽게 아무거나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어렵더라도 꼭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번째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 경제생활 할 때에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이 땅 가운데에서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직한 사회를 꿈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가운데 주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윤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거나 듣거나 이게 단순하고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착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고 당신을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직이 지혜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반드시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